안녕하세요, 무니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린덴 실로요, 우리 버킷햇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무늬는 살짝 펀칭이 옆면에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무늬고요. 그리고 창은 이렇게 어, 창에도 이렇게 펀칭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살짝 구실 수가 있으니까 창 부분은 다 이렇게 메워줬어요. 지금 린덴 실이라서 얘가 종이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버킷햇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접어서 가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넣으신 다음에 가방에 그러니까 잘 넣고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버킷 햇이 되겠습니다. 어, 이 아이가요 제가 지금 린넨 실을 사용했는데 두 볼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진짜 소량이 남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이즈를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넉넉하게 세 볼을 주문해 주시면 되고 어, 손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저와 딱 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네, 두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박시를 한볼더 추가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아이는 머리 둘레가요, 한 57cm 정도 되는 일반 여성 사이즈고요 어, 조금 더 크게 58, 59cm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사이즈를 한 단계 업해서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이를 5호로 떴는데 6호 바늘로 떠주시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탄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 쓰실 때 네. 어, 너무 크게 뜨시면 나중에 돼서는 이 아이가 조금 더 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는 사이즈로 떠주시면 되고요. 어, 6호로 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이 모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한볼더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너무, 네, 간단하고요. 이쁜 벗기 탯이에요. 색상은, 네, 여러분들이 린넨 실이 색상이 엄청 많거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한번 같이 떠보겠습니다. 네, 먼저요, 손에 이렇게 실 잡아주신 다음에, 손으로 매직링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바늘 안으로 넣어서 뒤에 실 가져오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기둥코 하나, 둘, 세개 기둥코 세개 세우신 다음에 여기 원 안에 한길긴뜨기를 기둥코 포함해서요. 13코를 넣어주세요. 지금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둘 감아서 구멍에 넣고 둘 빼고 둘 빼고 그럼 지금 세개 원 안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가지고 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감고 원 안에 들어가서요. 두 개, 두 개. 지금 그러면 이 기둥코를 포함해서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떴어요. 일곱, 여덟 하고 마지막 1 3 개. 이렇게 13개가 됐으면요. 안에 꼬리 실을 꽉 잡아당겨서 조아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기둥코에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13코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단은 다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3개를 해주시고요. 세 개. 한 다음에 방금 여기 빼뜨기 한 구멍 있죠? 사슬 세개 들어간 여기 빼뜨기 구멍에다가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기둥코에 한길긴뜨기가 지금 기둥코 포함해서 두 코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코, 그 다음 기둥에도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주는데 여기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아이를 두 개를 이렇게 꽂아서요.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넣어줍니다. 하나, 하나 더. 네. 이렇게 두 번째 기둥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둥에도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들어갑니다. 하나, 하고 하나 더. 네.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13코였으니까 이번 단은 여기 기둥코 포함해서 26코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볼게요. 마지막, 여기 마지막 코까지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이 총 26코인지 세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여기 옆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에다가 지금 사슬이 하나, 둘, 세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뜨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여기 세 번째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단은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무늬가 들어갈 텐데요. 무늬는 짧은뜨기를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부터는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을 하나를 하고요. 방금 여기 사슬 세 번째 빼뜨기 한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늘림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기둥코에 짧은뜨기 하나 뜬 거는 포함하지 않고 제가 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부터는요. 그래서 기둥코에 한 코를 뜨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짧은뜨기 4코를 뜨고 늘리고 4코를 뜨고 늘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코 하나는 빼고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부터 코 수를 세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셋 하고 넷. 네개 뜨신 다음에 여기에서 늘려 줍니다. 하나 그러니까 지금 기둥코를 포함하면 그럼 다섯 개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도 또네 코를 뜨고요.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늘려주세요. 하나 하고, 하나 더.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그 다음 코 늘림 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4코 뜨고 나면 여기 제일 마지막 코는요 늘림으로 끝이 나요 하나하고 하나 더 네, 그렇게 해서요 이번 단은 총 5코가 늘어서 31코가 되었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코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길 긴뜨기 단은요, 우리 어, 교차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기둥코는 전부 그냥 그냥 한코 기둥코로 세워주세요. 짧은뜨기도 그렇고, 한길 긴뜨기도 그렇고, 기둥코는 지금 코로 치지 않고 여기 지금 하나 뜨고 우리 시작했죠. 긴뜨기, 한길 긴뜨기도 사실 세 코로 그냥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짧은 뜨기에 여기 사슬 세 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와 여기 세 번째 코를 교차 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 띄우고 여기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하고 하나 더 네. 하신 다음에 여기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코 우리 띄었잖아요. 처음 째코 말고 두 번째 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차뜨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두 코하고 한코 교차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코. 여기도 지금 두코 중에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하고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는요 한길긴뜨기 하나만 이렇게 넣어줘요. 하나. 그러면 다시 뜨기 두코 있죠? 하나 띄우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로 교차뜨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나서는 여기 첫 번째, 비어 놓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살짝 길게. 이렇게 해서요, 한 바퀴를 쭉 돌아 볼게요. 마지막까지 오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하면요. 지금 교차되어 있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개의 무늬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전에 코가 3 1 코였거든요.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가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한 코는 기둥코로고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그러면은 서른 코겠죠. 서른 코를 지금 열다섯 무늬가 한 코씩 이렇게 이 늘어서 지금 총 열다섯 코가 늘어서 사심 여섯 코가 됐어요. 네. 그렇게. 일단 여기 무늬가요. 총 열다섯 개인지 한번 보시고 기둥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 하고요. 여기 기둥코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둥코에 세워지는 짧은뜨기하고 기둥코 사슬 세 코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번 단도 이제 마찬가지로 늘림을 한번 해줄 건데요. 어네 코를 뜨고 늘림 무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코 하나 지금 이아이 코로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벌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무늬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코부터 해서 네 코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넷. 한 다음에, 그 다음 코 늘려주세요. 하나, 둘. 다시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요.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넷, 하고 늘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또한 바퀴 돌아볼게요. 마지막 네코 뜨고요, 제일 마지막 코 늘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은 이번 단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요. 아홉 코가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55코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이제 무늬 이렇게 또 들어가 볼게요. 사슬을 세 개를 해주신 다음에 이 아이는 무늬 개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교차뜨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에 지금 이 아이가 기둥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빼고 그 다음 두코 하나 두 코를 교차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둥코 들어가 있는 코 말고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어놨던 첫 번째 코에 들어와서 교차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코 교차뜨기를 한번 했고요. 다시 여기서 한코 띄우고 두 번째 코 들어가고. 하고 첫 번째 코에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한코 하고 한코 교차뜨기를 지금 두 번을 하신 다음에 세 번째에는 우리 아래쪽에 했던 것처럼 두코 하고 한코 교차뜨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 띄우고 여기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줍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코에 교차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무늬 하나, 돌 여기 세 개. 세 개에 지금 여기 한 코가 는 거예요. 늘림을 하면서 지금 무늬를 뜨고 있어요. 다시 그 다음 코는 하나 띄우고 두 번째 코에 하나, 첫 번째 코 하나. 한 코, 한코 하는 것은 지금 늘림이 아니죠? 두 코에 두 코가 나왔잖아요. 이아이 늘리지 않고 두 개를 뜨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늬에서는 한 코에 이렇게 두 개를 떴으니까 여기 두 코가 지금 세 코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은 늘리지 않고 세 번째는 늘리는 그런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떴고요. 한코 띄우고 두 번째에 하나, 첫 번째에 하나. 해서 두개뜬 다음에 세 번째 무늬 할 때는 늘려주세요. 하나 띄우고 여기 두 번째에. 늘릴 때는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하시고, 첫 번째 코에서 교차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코 띄우고, 늘리지 않는 무늬 두개 떠주고요. 하나, 다시 하나 띄우고, 그 다음, 둘, 이렇게 두 무늬 뜬 다음에 세 번째 무늬에서는 하나 띄우고 여기에서 두코 떠주고요. 하나, 둘. 네, 두개뜬 다음에 교차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하나, 둘 뜨고 세 개. 이렇게 교차하는 무늬로 쭉 여기까지 돌아볼게요. 이렇게 쭉 돌아서요. 마지막에 여섯 코가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지금 여섯 코마다 한 코를 늘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 두개 하고, 여기 두 개에서 지금 세 개로 늘었으니까, 이렇게 여섯, 여섯 코에서 한 코가 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차뜨기를 두번 하고요. 늘어나지 않는 교차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또한 번. 이렇게 네 코를 지금 교차뜨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코는 늘림을 해주세요. 하나고 하나 더 같은 자리에 두코 뜨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에다가 교차뜨기를 합니다. 해서요 하나 둘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늘어나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번 이렇게 늘어난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코가 이렇게 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짧은뜨기 단이니까또 해볼게요. 그 다음은 사슬을 하나 하고 마찬가지로 기둥코에 그냥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코로 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여섯 코를 뜨고 늘림을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아이 코로 치지 않고. 여기 지금 교차뜨기 하나, 두 개에서 여기 첫 번째 코부터요. 여기에서부터 여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여섯 코뜬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세 귀로 늘어나여 있는 여기 마지막 코 있죠? 이 코를 지금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네, 이렇게 여섯 코 가고 나면은 여기 세 코에 마지막 교차띠 여기 나오죠? 여기에는 두 코를 늘립니다. 하나하고, 하나 더. 네, 이렇게 해서요. 어, 여기는 살짝 좀 각이 져도 돼요. 그 뒤에부터는 제가 약간 늘리는 위치로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여기 같은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세 번째 같은 자리에서 아홉 코씩을 아홉 코를 늘려주면 되겠죠 같은 자리에서 늘리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늘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네, 이렇게 하기고 나면 제일 마지막 코가 늘림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 둘. 하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코는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교차뜨기 다니죠? 어, 이 다음에도 똑같이 사슬 세 코는 기둥코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여기 첫 번째 코 짧은뜨기에 여기 지금 들어간 여기 첫 번째 코는 지금 이 아이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한코 띄우고 여기 그 다음 코에 교차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띄우고 교차가 들어가요. 하나 하고 앞으로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한코한코 교차뜨기를 세 번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에 우리 늘림 있는 교차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했고요. 들어가 있는 코한코 코 띄우고 그 옆에. 다시 교차뜨기 한코 교차뜨기 둘. 그다음에 또 하나 띄우고 교차뜨기 셋. 이렇게 세 개의 교차뜨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 여기 하나 띄우고는요. 그 다음에는 두개 들어가요. 하나, 그고 하나 더. 두개 들어가고, 첫 번째 코에 교차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늬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 네 번째에서 늘릴, 늘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방울이 들어갔고요. 한코 띄우고, 이렇게 교차 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다시. 하나 띄우고, 둘, 그리고 또 하나 띄우고, 셋. 이렇게 세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는 두 코가 들어갑니다. 한 코에. 늘림이 되는 교차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세개 하고 늘리는 무늬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하나 둘세 무늬까지 하고 나면은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그럼 여기는 늘려줘야 되겠죠. 네, 마지막에 하나 둘두개 하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교차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 둘, 세 번째, 기둥코 세 번째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다시 또 짧은뜨기 단이죠. 사슬 하나 하고 기둥코 자리에 빼뜨기 한 곳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이 아이는 무늬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8코를 뜨고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둘, 넷, 여섯, 여덟 하면 여기 마지막 코 우리 늘림 여기 되어 있는 자리 또 늘려져요. 그래서 각이 살짝 지는데 지금은 큰 상관이 없으니까 어, 여기서부터 무늬 여기 첫 번째 교차 무늬 여기 첫 번째 벌어져 있는 곳부터요. 한코 떠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8 하고 나서 늘려주세요. 여기 지금 늘려 있는 무늬에 여기 마지막 코는 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넷.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요. 여기 늘려져 있는 곳에 다 늘리니까 총9 코가 늘어나요. 짧은뜨기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5 6 8 하고 나면은 여기 마지막 늘림 무늬의 끝 여기 한코 남죠. 여기에서 늘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쭉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았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 코가 늘림으로 끝이 나요. 하나, 둘,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 모자가요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네, 여기도 지금 그렇게 평평하게 는건 아닌데요, 네, 살짝 이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홉 코 늘림으로 쭉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섯 어, 코씩을 늘려주는 무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세 코를 세어주시고요 무늬를요, 어, 우리 교차 무늬를 8개를 뜨고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처음에 짧은뜨기 코 말고요, 여기 지금 기둥코 들어가 있고,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하나. 이렇게 교차뜨기를 지금 총 8개를 해줍니다. 지금 하나 했고요.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아이 그 옆에 코 띄우고,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네, 둘. 그래또한코 띄우고, 셋. 이렇게 여덟 개 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지금. 여기 기둥코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무늬를 늘림없이 떴고요. 그 다음 무늬는 늘려주세요. 여기서 에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는 두 코를 넣어주고요. 한 코에 네, 두코 넣은 다음에 교차 무늬 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덟 무늬하고 늘림이 돼서요. 이번에는 총 다, 이렇게 늘린 무늬가 다섯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섯 코가 늘어나 나게 되겠습니다. 육각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8덟 무늬 지금 또 마지막까지 떴고요. 그리고 나면은 두 코가 남아요. 두 코에는 늘림을 해줍니다. 두코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교차뜨기 해요. 하시고 난 다음에 기둥코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분이 총 다섯 개가 돼서 다섯 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짧은뜨기도 이번에도 이제 다섯 코를 늘려줄 거라서요. 사슬을 하나 하고, 여기 기둥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이 아이는 코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열여 코를 뜨고 늘려줄 거예요. 여기 8 개를 했으니까 이 무늬 총 그러면 1 6 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늘림 했을 때 여기 늘림에는 마지막 코에 늘려 주시면 돼요. 17, 18 하고 여기 마지막 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늘려져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늘려 준다 생각하시고 짧은뜨기를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코에 하나 했고 교차 무늬의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여기 꼭 챙기셔서 해 주셔야 코수가 맞아요. 하나 하고 이렇게 쭉 18코 뜨신 다음에 여기 3코 되어 있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쭉 가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도 늘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단도 짧은 뜨기로 총 5코를 늘려 볼게요. 마지막까지 올고 나면요. 여기 제일 마지막 코에 늘림으로 끝이 나요. 하나, 둘. 그래서 여기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짧은뜨기 단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늬 단에서 늘려줄 건데, 이번에도 다섯 개의 무늬를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살짝 분산을 해서 늘려줄 건데요. 우리 계속 늘린 자리에 이렇게 늘리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늘리지 않는 무늬를 아홉 개를 뜨고 늘려주는 단인데, 먼저 아홉 개 말고 네 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빼뜨기 돼 있고, 여기 한코 띄우고, 여기 그 다음 코부터 교차뜨기를 네 개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코, 그 다음 코를 띄우셔야 돼요. 그렇게 찾으면 조금 쉬워요. 여기 띄우고 이렇게 교차 무늬를 합니다. 둘, 여기 저기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코, 다음 코 띄우고 교차해주세요. 그래서 세개 하고 그다음에 네 개. 이렇게 네개 하신 다음에. 여기서 늘려줄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코, 한코 띄우고, 여기서 코에 두 코를 뜨고요.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늘림 교차 무늬를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하던 아홉 개 뜨고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코 띄우고 또 이렇게 가셔가지고, 교차 무늬를 이번에는 아홉 개 뜨고 늘림 아홉 개 뜨고 늘림을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늘림 하시고 나면요 처음에 지금 네 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섯 개의 무늬가 남을 거예요 늘림 하시고 나면 다섯 개 무늬 뜨면 여기 다섯 개 처음 네개 합쳐서 아홉 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섯 개를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홉 개 하고 늘림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늘림, 마지막 이렇게 늘림하고 나면요, 여기 10코가 남아요. 그래야 지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코는 그냥 무늬 늘림 없이 쭉 떠주시면 돼요. 한칸 띄우고, 이렇게 교차 무늬 5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10코니까 총 5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4개랑 합쳐서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교차뜨기가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여기 늘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둘, 세 번째에 빼뜨기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뜬게총 106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늘림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당겨서 한번 해봐 주시고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오목해졌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오목한 상태로 가로 사이즈를 한번 재봐주세요.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여기에서 재면 저는 한 17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7cm에서 한 17.5cm 정도 되면은 네, 어, 우리 보통 여성 사이즈 머리에 딱 맞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소, 어, 이제 조금 머리가 사이즈가 조금 크신 분들은 처음부터 바늘 사이즈를 6호로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무늬가 들어가서, 어, 이 코수는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바늘 사이즈로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손땀을 조금 느슨하게 하신다든지 해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그냥 우리 여성 머리 사이즈 분들은 네, 저처럼 5호 쓰시고 돌레가 17에서 17.5 나오시면은 이제 옆면을 쭉 떠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교차 무늬도 늘어나지 않고 짧은 뜨기도 늘어나지 않고 서쭉 떠주시는데 코수를 우리 기둥코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 짧은 뜨기를 한 코만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둥코에 두 코를 떠 주세요. 여기서 기둥 코에 지금 하나 하고요, 다시 하나 더. 이렇게 기둥 코에 지금 두 코를 떠 주신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 코에서 어, 총106 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면 무늬는 지금 방금 여기서 한 코를 늘렸기 때문에 107 코로 해서 쭉갈 거예요. 짧은뜨기 지금 여기 두 코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되어 있는 여기 첫 번째 코 벌어져 있죠? 이 아이부터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돌게요. 둘, 한 코에 하나씩 여기서는 이제 늘림없이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기둥코에만 지금 두코뜬 거예요. 그래서 쭉한 바퀴 돌게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기둥코 여기 빼뜨기 기둥 지나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렇게 두코 떴잖아요. 처음에 두 코를 뜨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이번 단은 한 코만 늘어났어요. 네, 처음에 기둥코에 두 코만 떠서요. 그렇게 해서 이번부터는 이제 쭉 옆면 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세개 기둥코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빼뜨기 한 여기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 띄우고 여기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 번째 돌아와서 교차무늬 해줄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쭉 이렇게 한코 교차뜨기로 쭉 가주세요. 늘림 없는 교차뜨기를 계속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쭉 가셔서, 마지막에 여기서 또 빼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부터는 그냥 짧은뜨기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단, 교차뜨기 한 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아오겠습니다. 밀림없이 한 바퀴를 쭉 이렇게 한코 교차뜨기로 쭉 왔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요 이제, 늘림없이 쭉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뜨기 다 되니까, 사슬 하나 하고, 기둥코에, 기둥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신 다음에, 무늬에 쫙다 떠주시면 돼요. 여기 살짝 벌어져 있는 코부터,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쭉 가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 107코가 떠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차뜨기 무늬가, 어, 여기 107코에서 기둥코 하나 빼니까 총 106개니까 53개의 무늬가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그냥 107코 해주시고 해서 어, 길이는 여러분들이 귀 바로 위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22단 정도. 어, 22단은 이렇게 교차뜨기 무늬로 일단 끝이 나는, 나는 단이에요. 그래서 22단까지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2, 12, 13, 14, 15단 지금 시작했거든요. 해서 총 22단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늘림 없이요. 어, 자 이렇게요. 옆면을 평단을 이렇게 떴습니다. 늘림 없이요. 총 저는 22단까지 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차무늬까지 와요. 그렇게 여기서 세어보시면요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 2단 떴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여기가 3단, 그다음 여기 4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런 식으로 쭉 세시면 여기가 지금 22단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를 지금 머리에 한번 이렇게 써 보시면 이 끝이 귀에 바로 위에 닿이시면 돼요. 네, 귀를 덮으면 안 되고요. 귀 바로 위까지 오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센치를 살짝 재보면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재보면 17cm 가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둘레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7, 6에서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아이를 지금 한번 머리에 써보시고, 이제 여기 창 부분을 이제 할게요. 어, 우리 이제 여기서 짧은 대기를 할 차례인데, 지금 107코, 총 107코로 지금 여기까지 떴거든요. 우리 창 부분은 이제 이렇게 문이 들어가지 않고 늘림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짝수가 돼야 돼서 108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하면서, 어, 아무 데서나 상관없어요. 한 코만 늘려주시면 돼요. 지금 총 107코니까, 사슬 하나 하고, 여기에 기둥코에 지금 한코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되어 있죠? 교차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107코 아니고, 이렇게 처음 시작쯤에서 늘려주시면 은안 네, 잊어 모르겠죠? 이게 하나 뜨고 하나 더 해서 한 코에 지금 두코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하나씩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23단에 짧은 뜨기를 하면서 한 코만 더 증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쭉 그냥 가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난 다음에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총 108코가 됐고요. 이제부터 창 부분은 한길긴뜨기하고 짧은뜨기가 이렇게 두 단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한길긴뜨기 단에서만 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슬 3개. 이제 한길긴뜨기 단이니까 사슬 3개 해주시고, 이 기둥코 포함해서요, 8코를 떠주세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코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코 포함해서요, 8코를 떠주세요. 4, 5, 6, 7, 하고 여덟. 여덟 하신 다음에 그다음 코는 두 코를 떠서 늘려 주겠습니다. 하나 하고요. 하나 더. 이렇게요. 여덟 코를 뜨고 늘림을 쭉 반복을 하시면 2번 단에서 12코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뜨고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여덟 코에 뜨고 늘림을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8코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늘림으로 해서여 8코하고 늘림하고 8코하고 늘림해서 마지막에 늘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사슬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단에서 지금 늘렸고, 이제 짧은뜨기 단은 그냥 맥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요 앞에서 12코가 늘어서 지금 총 120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요. 이 빼뜨기 한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살짝 벌어져 있는 아이 모아서 해주고 짧은뜨기를 쭉한 바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짧은뜨기를 끝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단이라서 이번에도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전 단에 지금 8코 뜨고 늘렸으니까 이번 단은 9코 뜨고 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3개 세우시고 이 아이 포함해서 9코예요. 그래서 이 아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지금 첫 코고요. 그 다음 코부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아홉. 네, 이렇게 아홉 개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는 늘림을 해주세요. 하나 하고요, 하나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아홉 코 뜨고 늘림 하고 아홉 코 뜨고 늘림을 쭉 반복을 하셔서 그럼 마지막에 늘림으로 끝이 나게 됐어요.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늘림 없이 한 단을 쭉 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 이 아이 하고 다음 단 짧은뜨기 단까지 떠서 올게요. 짧은뜨기 한 단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하고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창 부분이 지금 한 세트, 두 세트가 됐어요.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 아이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두번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여 코하고 늘렸고, 9 코하고 늘렸잖아요. 이번에는 1 0 코를 하고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10코 하고 늘림인데, 어, 늘리는 위치를 이렇게 살짝 여기 중간으로 지금 바꿔주기 위해서요. 처음에 사슬 3코 하고 10개 중에 반인 5코를 먼저 뜨고 늘려줄게요. 그래서 기둥코 포함해서요. 지금 하나하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다섯 코를 떠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를 늘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늘림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원래 하던 숫자대로 10개 뜨고 늘림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개 뜨고 늘림을 쭉 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늘림을 하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다섯 코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다섯 코하고 앞에 있는 다섯 코 합쳐서 지금 10코가 되고요. 그래서 10코하고 늘림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림하는 위치를요, 지금 살짝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 늘림을 하면 각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단은요, 5개하고 늘림으로 시작을 해서 10개 늘림으로 쭉 반복을 해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5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 10코하고 늘림을 하고 나면요. 제일 마지막에 5코가 남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코랑 합쳐서 10코가 되는 겁니다. 3개, 4하고 5. 그러면 처음 5, 끝 5, 해서 총 10코가 되겠죠? 그래서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하나 하고, 여기 두개 모아서 또 짧은뜨기. 어,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고, 어, 지금 요 정도의 짧은 창이 좋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짧은뜨기 단이 단위, 마무리 단이에요. 어, 한 단을 더 저는 지금 뜰 건데요. 어, 그 다음 단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방금 10코 뜨고 늘렸으니까 11코를 뜨고 늘림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은 11코, 한길긴뜨기를 지금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기둥코 포함해서 11코를 떠주시고 늘림, 11코 늘림을 쭉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림 없이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떠주세요. 그렇게 일단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11 뜨고 지금 늘리는 단했고요 마지막에 11코 뜨고 제일 마지막 코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자 이제 창 늘리면 다 끝이 났어요 거기서 하나 둘세 번째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창이요 지금 하나 둘셋네개네번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래, 처음에는 8코 하고 늘리고 9코 하고 늘리고 그 다음에 10코하고 늘림인데 이 아이는 자리를 제가 위치를 살짝 바꿨죠. 그리고 나서는 11코하고 늘림 즉 10코하고 늘림 자리만 살짝 바꿨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11코하고 늘림 떴고요. 이제 마지막에 아무 늘림 없이 네, 짧은뜨기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모자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벌어진 아이 모아서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총 156코의 짧은뜨기가 떠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쭉 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코에 세트기 해서요, 마무리 해주세요. 혹시나 지금 참고보다 더 크게,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세트를 또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8개 늘림, 9개 하고 늘림, 10개 하고 늘림, 11하고 늘림이었죠? 그 다음 한길할 때는 12코 하고 늘림을 해주시고 짧은뜨기 한 단을, 늘림 없이 한단 해주시면은 또 이만큼의 길이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 단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네개네 무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슬 하나 하고요. 이렇게 잘라서 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한번 통과를 이렇게. 내려가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사이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 잘라주시고요. 이젤 안쪽에 우리 매직링 한 부분도요, 꽉 잡아당겨서 실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한땀 살짝 들어서요, 여기 매듭, 중간에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네, 풀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안으로, 원 안쪽으로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모자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 이 아이는 살짝 이렇게 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자 쓸 때도요 네, 이렇게 약간의 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뜨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딱 맞게 쓰시면 쓰시다 보면 살짝 늘어나는 약간 그런 네, 면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모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